의사소통 수업을 할때 참 답답한 것이 옛날 저희들은 카세트 선생님이 클릭을 해서 클릭하지 카세트 누르면 따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안 따라 겸사를 먹고 치고 그래도 안 따라 합니다. 그럼 의사소통 수업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실은 의사소통이 제일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직거래가 되는데 의사소통, 생활이랑 이런 건 전부 다 의사소통인데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있으니까 제가 얘들아 고민고민 끝에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자, 교과서 구성이 이렇습니다.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개가 나와있죠. Do you like sport? Yes, I do. No, I don't.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2반을 하고요. 2반 전체 1위로 썼을 때 Yes, I do가 많이 나오겠는, No, I don't가 많이 나오겠는 생각해서 책에다 써 그림이든. 자, 그럼 선생님들 여기 지금 우리 수민에 오신 선생님들 몇 점 봤을 때 Do you like sports 했을 때 Yes, I do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No, I don't가 많겠습니까? 추측해서 동그라미 치 책에다 직접 실제로 교과서를 반드시 쓰도록 합니다. 라이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주로 넘어가서 July Facebook 이렇게 물었습니다. 잠시 뒤에 결과 나옵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모르셨습니까? 네? 이건 뭐 사이코 게임. 왜 사이코? 그러면 사이코가 마인드죠. 나는 심리를 읽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크족이 이깁니다. 제가 질문할 때 선생님들이 선택한 답을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돼요. 목소리 큰 쪽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Are you ready? Yes. Yes.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Yes, I am. 그러셔야 돼요. 항상 innocent. 항상 이러고. Yes. 오케이. Do you like sports? Yes, I do. Yes, I do. 정답. Yes, I do. 넘어갑니다. Do you like baseball? Yes, I do. 대답이 엉치니라 그럴 땐 재빨리 X자. 게임. 즉, 게임의 중지를 선언하시고 raise up your hand. Yes, yes, I do. Raise up your hand. 이제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 2, 4, 6, 8, 9, 10. 10. 10입니다. No, I don't. Raise your hand. 2, 4, 6, 8, 10, 12. 정답. No, I don't. 세 번째. Do boys play football? Yes, they do. 예, 이구동선입니다. Yes, they do. Do girls like tennis? No, they don't.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yes, yes, they do. Raise your hand. 2, 4, 이거 하면, no, they don't. 마지막. Do girls play baseball? 노데이돈트. 이럴 때는, 아, 목소리 큰 쪽 장려해주는 겁니다. 어, 노데이돈트가 컸어. 정답. 어, 다섯 개 담아진 사람 손 드세요. 다섯 개 담아진 사람 손 드세요. 선생님이 사이코 치즈가 생각이 나죠.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